안녕하세요. 김예림의 리플레이 김예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2023년 2월에 입주를 시작하는 개포 프레지던스 자이에 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름이 좀 기니까 개포 자이라고만 부를게요. 여기는 2003년도에 추진위원회 설립이 돼서 그때부터 이제 사업이 막 진행이 되다가 20년 만에 입주하게 됐죠. 원래는 개포주공 4단지 재건축 단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포주공 4단지 같은 경우에는 1982년도에 입주한 단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해수로 한 40년 가까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가 5층짜리 저층 아파트였거든요. 그래서 총 2840세대 정도인데 소형평형으로만 구성이 다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11평짜리가 480가구, 13평짜리가 1580가구, 15평짜리가 780가구 정도로 이제 되어 있었죠. 그래서 개포자이로 재건축이 이번에 되면서 35층짜리 이제 아파트가 생기고, 그리고 3375세대가 총 이제 지어지게 됩니다. 건설사는 GS건설이어서요. 이제 그 자이 브랜드를 달고 있죠. 요즘 개포동 일대가 사실 새 아파트 단지가 많이 이제 생기면서 예전에 이제 개포동과는 좀 다르죠. 그래서 개포자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대치동에서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학원과 접근이 굉장히 좋습니다. 거기다가 여기가 서울 개포초등학교를 도보로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초품화 단지를 보시면 되고, 지하철역도 이제 도보로 한 5분, 10분 거리면 수인분당선 중에서 이제 그 개포동역, 그리고 대모산 입구역 이런 쪽에 이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입지로는 좋다고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개포자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39제곱미터부터 132제곱미터, 그래서 한 18평부터 51평까지 평형대가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최근 시세를 한번 보면 가장 이제 수요가 많은 59형, 84형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그러면 59형은 이제 18억에서 22억 정도로 나와 있는 것 같고, 84형은 24억에서 30억 원 사이로 이제 매매가가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2020년 1월에 일반 분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당시 이제 3,375세대 중에서 255세대만 일반 분양뿐이었죠. 그래서 당시에 이제 그래서 이제 평균 경쟁률이 그때 65.01 대 1이 나왔고요. 3.3제곱미터당 분양가가 4,893만 원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세랑 비교하면 뭐 최저로 매매가 나와 있는 거랑 보더라도 그래도 약 1.5배 이상 분양가보다는 비싸진 거죠. 그런데 지금 매수하시려는 분들은 사실 이제 싼값에 매수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고려하셔야 될 게 많은데, 먼저 이제 여기가 재건축 아파트이기 때문에 내가 매수하려는 물건이 조합원 분양분인지 일반 분양분인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직 강남구가 이제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칙적으로 뭐 조합원 분양분이라거나 뭐 일반 분양분 둘 다 전매가 불가능하기는 해요. 현재로서는. 근데 예외적으로 이제 전매가 가능한 물건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또 바꿔서 말하면 이제 나중에 만약에 강남구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가 된다라고 하면 이제 물량이 일시에 많이 쏟아질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공급이 많아져서 결국에 이거는 집값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일반 분양분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에다가 프리미엄을 얹어서 이제 매매가를 형성하고 그 금액만 그 매도인에게 지급하면 끝나잖아요. 근데 조합원 분양분 같은 경우에는 아직 재건축 사업이 완전하게 이제 마무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 분담금이라는 게 별도로 발생하는 걸 고려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할 때 보통 매매 계약하면서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매도인이 부담할 것인가 아니면 매수인이 부담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보통은 이제 매수인이 부담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참 그 드문 사례긴 한데, 그 얼마 전에 제가 공덕자에 관련해서 쇼미더 고민 영상을 올렸었거든요. 참고하시면 좋겠는데, 그 공덕자이 같은 경우에도 아연 4구역 재개발 구역을 이제 재개발 사업으로 진행해서 지어진 아파트거든요. 근데 여기가 이제 중간에 인허가가 좀 문제가 있어서 지금 8년째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안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도 보면은 주변에 마포,
그 레미안 푸르지오 마레프라고 줄여서 많이 부르시는데 여기에 비해서 시세가 좀 낮게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 이게 등기가 안 나다 보니까 뭐 이런 것들이 사실 거래할 때 좀 불안 요소가 될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좀 가격이 낮게 저평가가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또 하나 요소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조합원 분양분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추가 분담금 발생할 여지가 아직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조합원 분양분 같은 경우 이 추가 분담금 때문에 이제 공덕자이 같은 데는 계속 이제 이 추가 분담금이 확정이 안 되는 거죠. 그럼 매수인 입장에서는 나중에 내가 이 조합원 분양분을 매수했을 때 추가 분담금을 얼마를 내게 될지 이거 자체를 좀 파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시세가 좀 낮게 형성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개포자이로 돌아와서 다시 한번 또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게 2023년, 24년도에 강남구 입주 물량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서울시 입주 물량 자체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뭐 7천 가구 정도가 한 해에 나왔다고 보시면 되는데 23년, 24년에만 거의 3만 7천 가구 이상이 지금 쏟아질 예정이긴 하거든요. 그 중에서 강남구가 물량이 가장 많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3년 같은 경우에는 뭐 4,600가구 정도가 나와서 서울 물량 한 20% 정도 차지를 하고 24년도에는 7,000가구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서울 공급 물량의 한 절반 정도 가까이 차지하게 되는 거라서 이제 공급이 일시적으로 많아지면 당연히 매가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또 이제 공급이 많아지면 매매가에 이제 곧바로 영향을 주는 거 말고도 전세값이 하락해서 연쇄적으로 또 매매 가격이 하락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도 개포자이가 입주를 하면서 지금 전세 물량이 많아져서 5구형이 7억대까지 나온다라는 기사를 접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매매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거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에 지금 전세가가 형성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2023년 2월 기준으로 봤을 때도 강남구가 전세값 하락이 서울시에서 가장 많았는데 이게 개포자의 입주 때문이라는 거죠. 결국에는 그래서 현재 전세 물량이 뭐 전체 입주 물량 한 40% 정도 나오니까 1200가구 정도 나온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락폭이 크기 때문에 이제 23년, 24년에는 더 많은 이제 물량들이 공급이 되니까 이제 전세값이 더 하락하고 그에 따라서 연쇄적으로 매매값이 하락할 수 있겠다라는 점을 좀 고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개포자이행위 같은 경우에는 또 하나 이제 주목을 받는 게 바로 커뮤니티 시설이죠. 그래서 실제로 조경 면적이 사업 대지 면적의 거의 45% 차지할 정도로 이게 다른 재건축 단지에 비해서 뭐 조경 면적이나 이런 것도 높고 그리고 이제 그 전망대, 뭐 글램핑장, 그리고 뭐 산수원 이런 것들도 커뮤니티 시설로 존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이슈가 많이 됐던 거는 인피니티 풀이죠. 그래서 이게 조감도가 너무 멋있어서 사실은 좀 기대를 했었는데 막상 짓고 보니까 막 동네 목욕탕 수준이다 이런 댓글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보기 나름이겠지만 조감도랑 좀 많이 달라 보이기는 하는데요. 사실 이게 이 인피니티 풀 같은 경우에는 개포동에서 최초로 지금 만들어진 거거든요. 근데 2017년도에 GS건설이 한신 4지구 재건축, 메이플 자이죠. 여기다가 이제 인피니티 풀과 스카이라운지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좀 이제 단지를 고급화하겠다 이런 그 약속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개포주공 4단지에서도 시공사에게 요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설계 변경까지 해서 인피니티 풀을 만들었는데, 물론 여기서 이제 시공비까지도 추가가 됐겠죠. 그런데 이제 조감도랑 너무 많이 다르다라고 해서 지금 불만이 많은 상황인 것 같고 또 이게 추가적으로 좀 막상 짓고 보니까 고층이라서 위험하기도 하고 또 유지비나 이런 것도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이게 효용이 있겠느냐 뭐 이런 이제 내용들도 서로 이제 오고 가는 것 같더라고요. 입주민 카페 같은 곳들에서. 근데 여기가 또 이제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조감도랑 만약 이렇게 다르게 지었다라고 하면 건설사에게 뭐 손해배상 책임이나 이런 걸 물을 수 있는지가 좀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개포자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주관적이긴 하죠. 이제 보는 사람에 따라서 좋아 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뭐 그런 수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입주민 커뮤니티에 보면은 뭐 동네 목욕탕이냐 막 혹평하시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실제로 보면 조감도랑 좀 비슷하다 이렇게 예,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조감도랑 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는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한 거죠. 물론 이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다르기는 한데 조감도에 사실 실제 시공 모습이 그대로 담기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부풀려서 더 좋게 이제 조감도를 만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실제 시공 모습이랑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현실적으로. 근데 이제 여기서 인피니티 풀이 시공이 되기로 했는데 아예 뭐 없다거나 아니면은 뭐 규모가 너무 작다거나 이렇게 수치화할 수 있는 객관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는 있겠죠. 근데 단순히 이제 조감도랑 좀 다르다 뭐 이런 것들은 주관적인 판단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뭐 손해배상 책임이나 이런 걸 묻기는 어려워요. 근데 이제 법원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 광고나 뭐 카탈로그 이런 데 나타나 있는 모습과 실제 시공 모습이 좀 다른 경우에 이런 경우에 이제 그 뭐 시공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냐 뭐 이런 것들이 좀 쟁점이 된 사례들이 있거든요. 근데 거의 인정은 안 해주는데 뭐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뭐 계약 내용에 그런 분양 광고라던가 뭐 이런 데 있었던 그 내용들이 포함이 될 만한 사정들이 있다라고 보면 또 예외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주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분양 계약에 관한 사안이기는 한데 개포자이 아파트 인피니티 풀과 비슷한 쟁점이 있는 사례가 하나 있었어요. 부산의 56도 SK뷰 사건이 유명한데요. 분양 계약할 때 이제 분양 광고에 해양 공원을 아파트 옆에 조성을 해주고 그리고 이게 실제로 아파트 건축 행위와 함께 연계해서 이제 해양 공원 조성 사업을 같이 추진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시공사에서 고지를 한 거죠. 시행사 시공사에서 고지를 했는데 근데 이제 막상 해양공원 자체가 만들어지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입주민들이 여기다가 이제 그 분양대금 일부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했어요. 그래서 10년 만에 결과가 나왔는데 주민들이 승소를 했죠. 그래서 이때 받아들여진 손해배상금은 분양가의 한 3%에서 5% 정도라서 이제 한 세대당 지연이자까지 포함해서 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를 이제 돌려받았었죠. 그래서 이런 사례랑 좀 비슷하게 개포자의 인피니티 풀도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는데 뭐 이 경우는 사실 뭐 이것처럼 이제 아예 조성이 안 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감도랑 좀 다른 수준이라는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묻거나 이건 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다음 영상에서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인피니티 풀이 커뮤니티 시설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특화 설계가 필요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커뮤니티 특화 설계 중 최근에 이제 최고라고 불리는 단지가 바로 이제 2023년도에 일반 분양 앞두고 있는 반포주공 1단지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조감도 한번 보면서 얼마나 대단한 커뮤니티 시설들이 들어오는지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이게 사실 이런 시설들이 조성이 되면 이거는 무료가 아니죠. 물론 시공비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관련해서 시공사 도급 계약서를 한번 비교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여기에 더해서 이제 얼마 전에 또 레미안 원밸리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최근 이제 시공 계약 관련해서 공사비 갈등 이슈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포 1, 2, 4주구가 빠르면 올해 2023년도에 일반 분양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반포동 810번지를 일대를 이제 사업지로 해서 재건축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사업비만도 10조 원이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둔촌주공처럼 항상 수식어가 붙어요. 그래서 단군일의 최대 사업비다. 뭐 이런 이제 식상한 수식어가 붙는 사업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개포주공 4단지처럼 저층 단지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원래 여기가 3,590세대였는데 이번에 재건축하면서 5,256세대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제 반포 3주구가 붙어서 재건축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까지 이제 재건축이 다 되면 여기가 반포동에 8,000세대가량이 들어서는 이제 매머드급 대단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잠깐 짚고 넘어가면 반포 1, 2, 4주구랑 반포 3주구가 사실상 같은 단지로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세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왜 그런지 궁금하실 텐데, 재건축 초과익환수제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재건축 사업으로 초과이익이 발생하면 그 초과이익이 1억 원 이상일 때 최대 50%까지 이제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사실은 도입이 될 때부터 개인의 재산권 침해가 아니냐, 그리고 양도세나 종부세 같은 것들도 과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재건축 부담금까지 추가로 과세하는 것은 이게 처음에 도입될 때부터 개인의 재산권 침해가 아니냐, 그리고 양도세나 종부세도 걷어가기 때문에 사실 재건축 부담금까지 부과를 하는 거는 이중과세가 아니냐, 뭐 이런 논란들이 많았는데요. 사실 이번 정부에서도 제초안을 손질을 하기는 했죠. 근데 완전히 없애는 건 아니고요. 다만 이제 그 예전에는 초과익이 3천만 원을 넘으면 그때부터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를 했는데, 이제는 1억 원이 넘으면 그러면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하는 걸로 좀 부담을 완화했죠. 이 제초안은 사실 2006년도에 처음 도입이 됐는데 그 이후에 좀 부동산 경기가 안 좋으면서 한참 동안 유예가 됐었어요. 그러다가 지난 정부에서 집값을 잡겠다라고 하면서 제초안을 다시 부활을 해서 적극적으로 적용을 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제 갑작스럽게 적용을 하면 혼란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2018년 1월 2일 그 이후에 관리처분 인가 신청하는 단지부터 제초안을 적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절묘하게 반포 1, 2, 4주구는 2017년도 말에 관리처분 인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 제초안을 피했고요. 반포 3주구 같은 경우에는 그 이후에 이제 관리처분 인가 신청을 해서 재건축 부담금을 부담하게 됐습니다. 실제 이제 국토부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렸었는데 이때 거의 7억 가까이 나오는 단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반포 3주구다 이런 얘기들이 돌기도 했었는데요. 사실 이제 반포 3주가 이렇게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하게 되면 그러면 투자 수익성 면에서는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게 결국에 시세에 영향을 미쳐서 반포 1, 2, 4주구가 반포 3주구에 비해서 비싸질 수밖에 없는 결과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반포 1, 2, 4쪽으로 다시 돌아와서 커뮤니티 시설을 한번 살펴보면 현대건설에서 사실 역대급 커뮤니티 시설을 제안을 했죠. 다만 이 부분 관련해서는 뭐 이철 당시 제안한 그대로 만들어진다기보다는 뭐 이후에 설계 변경이나 뭐 이런 것들이 합의가 되면 그 중에서 뭐 일부는 빼고 일부는 짓고 뭐 이런 방향으로 갈 텐데요. 반포 1, 2, 4쪽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아파트 있을 수 있나 뭐 이럴 정도의 커뮤니티 시설을 시설이 들어올 예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실내 골프장이나 실내 수영장, 체육관, 뭐 찜질방, 노천탕 이런 거는 기본이고요. 뭐 도서관이나 프라이빗 시어터 이런 것들도 설치가 된다. 그리고 제가 좀 놀랐던 거는 아이스링크장과 이제 오페라하우스, 뭐 식물원 뭐 이런 것까지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게 가능한 커뮤니티 시설인가 의문이 들 정도로 굉장하죠. 그래서 개포주공 4단지가 개포동 최초로 이제 인피니티풀을 도입하면서 그러면서 주목을 많이 받았었는데 이거랑 비교할 때 반포 1, 2, 4주군 사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역대급 커뮤니티 시설이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커뮤니티 시설은 특화 설계에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대부분 특화 설계 관련해서는 공사 도급 계약상에 기본 공사비에 포함이 안 되는 걸로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런 커뮤니티 시설을 설치할수록 사실 추가 공사비가 많이 들어간다라고 이해를 하실 수도 있겠죠. 최근에 이제 공사비 증에 둘러싸고도 굉장히 분쟁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도급계약서는 기본적으로 국토교통부에서 보급하는 표준계약에 따라서 체결을 하신다고 보면 되는데, 근데 물론 이제 이 계약을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고요. 조합과 시공사 간의 어떤 합의를 통해서 계약 조건을 정하면 되는 거죠. 이제 공사 도급 계약의 핵심은 공사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시공사가 입찰을 하고 그리고 공사 도급 계약까지 체결하기까지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제 그 조합 입장에서는 공사비 줄일 수 있는 시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시공사를 총회에서 선정하고 그리고 가계약 체결한 다음 본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요.
이 가계약과 본계약 체결할 때 각각 이제 어떻게 계약 조건을 정하느냐에 따라서 공사비가 좀 달라질 여지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공사비를 마지막으로 정산할 때 이때 공사 도급 계약에 따라서 공사비가 제대로 그 정산이 됐나 라는 점을 보시면 그런 공사비를 또 이제 줄일 여지들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이유로 이제 법률 전문가나 뭐 회계 전문가 이렇게 도움을 같이 받으셔서 이 공사비 관련해 협상을 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공사비 산정 방식은 크게 도급제랑 지분제로 나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도급제는 조합이 공사를 발주하면서 이제 시공사가 입찰할 때 가격을 고정을 하죠. 그래서 이제 공사비를 제한하는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제 공사비를 건축 연면적 적당 얼마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한해서 이제 그 금액만 이제 주고 공사는 끝나는 거죠. 공사비에 대한 정산은. 지분제 같은 경우에 조금 복잡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조합이 공사를 발주하면서 이제 시공사가 조합원들에게 어떤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면적을 제한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무상으로 제공하는 면적 외에 나머지는 이제 시공사가 알아서 이제 책임지고 공사를 하고 뭐 이익이 발생하든 손실이 발생하든 이거를 이제 그 시공사가 가져가는 구조가 되는 거죠. 이게 사실 주택 경기가 좋을 때는 시공사 입장에서는 지분제가 좋겠죠. 그리고 그렇지 않을 때는 뭐 도급제가 유리할 텐데 최근에는 거의 도급제로 계약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공사비 증액 둘러싸고 조합과 시공사 간의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도급제 계약이 많이 체결이 되고 있으니까 이걸 중심으로 한번 보면 보통 제곱미터당 공사비 단가를 정해두고 여기다가 이제 건축 연면적을 곱해서 총 공사비를 산출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공사비 단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공사가 입찰 들어갈 때부터 착공할 때까지는 거의 10년이 걸리기 때문에 그대로 이제 일정한 공사비를 그대로 줄 수는 없고 이게 물가지수에 따라서 좀 변동할 수 있게 그렇게 계약 조건을 두죠. 그래서 이때 보통 물가지수는 소비자 물가지수랑 공사비 물가지수 이것 중에 낮은 지수를 곱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착공하면 그때부터 물가지수의 영향을 받지 않게 그냥 공사비 단가를 아예 고정시키는 조건으로 많이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공사비가 많이 오르면서 이제 공사비를 둘러싸고 갈등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크게 이제 두 가지 쟁점을 살펴보면 일단 어떤 물가지수를 적용할 것인가 이것 가지고도 이제 분쟁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공사비 물가지수가 소비자 물가지수의 거의 3~4배 가량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공사 입장에서는 이 공사비를 공사비 물가지수를 곱해서 공사비 단가를 산출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조합 입장에서는 소비자 물가지수를 곱해서 이제 공사비 단가를 정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사실 계약대로라면 더 낮은 걸 적용하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지수를 적용해야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착공 후에 공사 단가를 고정하기로 한 그 조항에 관한 건데요. 이게 최근에 이제 국토부가 유권 해석을 내리면서 사실 이제 그 실무상으로 더 혼란스러워진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공사 도급 계약에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 금액에 조정을 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이 있더라도 이제 국토부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뭐 조항 같은 경우에 무효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조항 무효로 할 수가 있다라는 취지의 이제 유권 해석을 내렸는데 근데 이게 좀 타당하지가 않은 게 현저하게 불공정하다 이 부분에 관한 해석이 매우 엄격해야 되는 거죠. 그냥 계약이라는 거는 일단 체결이 되면 서로 합의해서 체결한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특별히 시공사가 불리한 위치에서 뭐 계약을 체결했다거나 이런 정황 자체가 없다면 사실 이제 이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조항이다라고 보기가 좀 어려운 거죠. 그리고 사실 그동안 착공 후에 물가 변동에 따라서 공사비 조정하지 않는 걸로 공사 도급 계약 체결한 사례가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이게 시공사가 입찰할 때 경쟁이 심해서 사실 최대한 좋은 조건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뭐 이런 조항들이 사실은 이제 공사 도급 계약서에 포함이 됐던 건데 주택 경기가 갑자기 안 좋아지고 지금 상황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이런 약정에도 불구하고 공사비를 증액해달라 이제 시공사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국토부 유권 해석이 나오면서 사실상 조합과 시공사 간의 분쟁을 더 부추긴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으로 갔을 때는 사실 특약에 따라서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특화 설계 부분도 좀 잘 보셔야 되는데, 공사 도급 계약서에서 개포주공 4단지 인피니티 풀이나 뭐 반포 1, 2, 4주구의 커뮤니티 시설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보통 이게 특화 설계 항목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공사비 단가가 정해진 공사에는 기본 공사 항목만 보통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특화 설계를 하면 공사비를 별도로 책정하도록 돼 있어요. 신반포 15차 같은 경우에도 시공사가 이제 입찰할 때 제안했던 스카이 브릿지 뭐 이런 것들을 설치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어떻게 정산할 것인가 이런 걸 두고 이제 소송까지 갔던 사례거든요. 조합에서는 사실 입찰할 때 시공사에서 뭐 스카이 브릿지나 뭐 이런 것들을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뭐 이런 주장을 했었던 거고, 시공사는 이게 특화 설계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공사비를 올려줘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던 거죠. 결국에 시공사 뭐 계약 해지까지 됐었고요. 이 부분에서 이제 해지가 정당한가 아닌가를 둘러싸고 소송전이 벌어져서 이제 최근까지도 계속해서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샘플로 공사계약서 두 군데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첫 번째 보여드리는 거는 부가현 쪽의 재개발 구역의 공사 도급 계약서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커뮤니티 시설에 관한 특화 설계가 기본 공사비 단가에 포함이 돼 있죠. 그러면 이제 공사비 단가는 다소 높을 수가 있겠지만 이제 그 특화 설계 부분까지 포함이 돼 있으니까 이제 커뮤니티 시설까지 포함해서 공사비 단가를 산출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곳 한 곳을 더 보면 여기 기본 공사비 항목에는 아주 기본적인 공사에 관한 것만 포함이 돼 있어요. 특화 설계나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뭐 공사비 증액이 필요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기본 공사비가 낮아 보일 수는 있겠는데 실제 이제 조합원들이 원하는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는 공사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구조가 되겠죠. 이제 특화 설계 부분만 이렇게 그 일부 살펴보더라도 사실 공사 도급 계약서 상에는 정말 많은 조항들이 있고 그 조항들을 어떻게 정하는지에 따라서 공사비가 사실 수십억씩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사 도급 계약 관련해서는 미리미리 전문가의 좀 도움을 받으시면 이제 공사비를 줄일 여지가 많다는 거 숙지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유와 관련해서 최근에 한 가지 이슈가 발생해서 추가로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가 2023년 2월에 입주가 시작됐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2023년 3월 10일에 법원에서 한시적 준공인가 처분 효력정지 결정이 이루어져서 지금 입주가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그 계속해서 입주가 중단된 건 아니고요. 이번 결정으로 2023년 3월 13일부터 3월 24일까지만 일시적으로 지금 입주가 중단이 되는 건데 이게 그 3월 24일이 되면 법원에서 좀 최종적으로 효력정지 결정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개포주공 4단지 안에는 이제 경기유치원이라는 데가 있었는데 이게 조합이 사실 경기유치원에 대해서 보상 협의를 진행을 했죠. 이제 보통 뭐 그 유치원 같은 것들 보상 협의할 때 유치원을 다시 신축하면 들어가는 뭐 공사비라던가 뭐 이런 손실보상금이 있고 그리고 이제 어떤 부지를 그 분양을 받을 수 있는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상 협의가 이루어졌겠죠. 네, 이런 구체적인 약정을 한 다음에 사실 이거를 반영해서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했어야 되는데 조합에서는 이제 추가 세대를 좀 건축하기로 하면서 설계 변경을 해버려서 이게 유치원이랑 기존에 이제 약정했던 것과 다르게 이제 설계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관리처분 계획을 받았더니 이거에 대해서 이제 유치원 측에서는 이제 취소 소송을 했던 거죠. 그리고 결국에 이게 뭐 1심과 2심에서 각각 다른 판결이 나오긴 했었는데요. 결국 최종 합의가 되지 않고 최근에 입주 중단 사태까지 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사실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서는 좀 비일비재하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여기는 지금 유치원인데 교회 같은 이제 종교 시설이라던가 뭐 이런 데서 항상 보상금을 둘러싸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죠. 그래서 조합 입장에서도 사실 이런 사업 지연이나 중단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보상 협의에 응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야 이제 사업 리스크를 많이 줄일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보상을 받는 입장에서도 사실 사업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보상을 최대한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지금 사실 경기유치원 쪽에서는 정확히 사실 확인은 안 되지만 뭐 수백억 원 상당의 보상금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죠.
아직 이제 법원이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게 되겠지만, 어쨌든 이게 만약에 준공인가에 대해서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이 나온다, 이렇게 되면 입주가 언제 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합이 그렇게 되면 입주 지연에 따라서 뭐 일반 분양자에게는 뭐 지연 배상금을 줘야 된다거나 이런 손해가 발생할 수 있고, 그래서 결국에 이제 조합원들 손해로 귀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불미스러운 사태를 막으려면 사실 미리 보상에 관한 협의를 좀 철저하게 이행하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면, 재개발, 재건축 투자를 하실 때 항상 또 유의를 하셔야 될 부분이 바로 이 상가나 뭐 교회 시설 같은 종교 시설, 뭐 이런 것들과 협의가 좀잘 됐나, 이런 것들 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조합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제 조합 설립 동의를 받기 전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뭐 이런 교회나 뭐 유치원과 보상 협의를 해서 분쟁을 종식시키고 가는 데들도 있거든요. 이런 변수들을 좀잘 확인을 하셔야 중간에 사업이 중단되거나 뭐 지연되는 이런 리스크를 피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